과연 차이가 없을까? 우리는 시중에 순살로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과 브라질산 닭다리살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익히지 않은 두 닭의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해동한 브라질산 냉동육이 국내산 냉장육에 비해 핏물이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닭을 삶았을 땐 어떤 차이를 보일까? 우리는 같은 양의 물을 끓인 후 10분간 삶아 비교해봤습니다. 크기는 국내산 닭이 브라질산 닭에 비해 작아 보입니다. 닭고기의 결은 어떨까? 국내산 닭고기는 마치 치즈처럼 이렇게 결이 살아있어요. 브라질산은 길게 절대로 찢기지 않아서 중간에 쪽쪽 끊겨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국내산 닭은 결대로 쭉 찢어지는 반면 브라질산 닭은 결대로 찢어지지 않고 뚝 끊어져 버립니다.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고기 자체의 결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고 중간중간에 수분이 있는데 냉동을 거치게 되면 그 수분들이 커지면서 이 결들이 찢어집니다. 조직이 가장 많이 변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를 오는 과정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있는 과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냉동과 냉장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냉장 기간이 짧은 국내산이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신선도가 다른 두 닭. 하지만 소비자가 모른다는 이유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고 있었던 겁니다.